날이더냐? 다시 시제자 진정 맞이하던 날이더냐? 아유 오늘 아주 반가우고 귀여우시다 하신다. 아주 시시제자 다 담문 열어서 아주 불같이 내가 일으켜주고 그동안에 아주 그냥 내가 이름나게 명나게 내가 이렇게 도와주고 했는데 어디 보자 보자. 아이고 관객들이 많이 왔네. 응? 관객들이 많이 왔어. 다 산문 열어서 문 열어서 다 제수바람 일으키자고 들어온 거지. 응. 내가 오늘 이렇게 그래도 내 제자 이렇게 잔치날 와줘서 얼마나 고마워. 내 신령 수위에서 다 이렇게 오신 감사해. 내가 다 산문 열어서 바람은 제껴놓고 애고넥살은 내가 걷어가고 산바람 내가 다 제껴놓고 내가 그저 그냥 제수문이 활짝 열어서 내가 다 도와주는 거야.
봐야 되겠어. 응, 내년 수전에도 또 칼게 수전이 있어 보여. 응, 조심하시고. 응, 조심하고. 응, 아주 팔 쪽으로 또 한번 수술 낼게 보여서 그래. 응, 칼로도 조심해야 될 것 같아. 네, 도와주세요. 어디 사방팔방 도서나무 가더라도, 동서남북 내가 돌아다니더라도, 내 신장 수에서 좀 막아는 줄 거야. 그래도 인간이 병이 쩌드는 건 어떡하니? 이미 쩌들어 있는 병을 내가 없어질 순 없잖아. 내가 크게 내가 갈대 수전은 내가 없게 해줄게. 도와주세요. 그러니 중간중간 얼렁얼렁 아프면은 병원 검진도 하고 그래. 벌써 인간에서 쩌들어 있는 병을 내가 지금 당장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 그지? 그래도 내가 동서사방 내가 다니더라도 내가 사고 수는 막아줄게. 그동안 고생 많았어. 일로 와봐. 이거 내자가 됐으면은 이제 기자가 됐으면은 인간삶은 저버려야지. 어떻게 빌고만 갈까 이제는. 빌고만 갔으면 좋겠어. 아프지 않으면 되겠어요. 그냥 아프지 않고 빌고만 갔으면 좋겠어요. 빌고만 갔으면 좋겠어. 예. 두 개만 잡아봐. 여기 제자한테 있지? 네. 제자한테 이제는 맡기고, 네. 빌고 가자는 사람이 또 따로 있는 거야. 그치? 네. 우리 아가는 이제는 그냥 빌고만 가, 내 가족 위해서. 네. 신의 문은 열려있다마는 얼마나 우기가 나고 화기가 많이 났을 거야. 네. 내 생각과 뜻과 마음 같지가 않아. 네. 알겠지? 네. 너 믿을 사람은 네 전 안에 있는 할머니밖에 없어. 네. 알겠어? 네. 자꾸 네가 할 길은 뭔 길인지는 네가 알 거예요, 그렇지? 예. 정신 좀 잘 잡고. 지가 인간에서 잘못한 건 또 어쩔 수가 없잖아. 그만 되면은 내가 어떻게 좀 풀릴 테니, 그렇지? 그래도 내 나를 대우한다 하니. 예, 이렇게 오신 모든 분들, 이렇게 구경꾼들, 내가 자손은 명주고 주고 예, 이어주고 예. 건강 찾아주고 재수 그렇죠. 주고 하니까 예. 아이고 반갑고 귀여우셔. 그렇죠. 아이고 예, 저기는 또 은혜 와 있었어. 예. 아니 내가 저기에서 이렇게 보고 있자니. 아이고 이러고 오더라고. 내부사 수행해서 아이고 아주 죄가 많어. 제일 많어. 아주 죄가 많어. 아주 제일 많어. 많어도 아주 신시제자. 여기 신시제자 저기 외가부리로 아주 대표급 죄인이요. 예 맞습니다. 대표급 죄인이요. 예. 이제는 내가 모르라고 써. 글로 가래도 안 가, 나도. 나도 이제 글로 가래도 안 가. 내가 이제 아무게 도와줄게. 그래도 예쁘게 살아야지. 이 나이 돼서 맘 붙이고 사는 게 그 강아지 새끼밖에 없나 봐. 예, 맞아요. 이제는 내가 동무처럼 아무게 도와줄게. 아이고. 좋아, 많이 빌어라. 무릎 아래로 좀, 무릎 아래로 좀 빌어. 이름을 바꿔봐. 뭐라고 바꿔요? 이쁜이라고 복댕이라고 이름을 좀 바꿔봐. 그럼 안 묶어야 돼. 그럼 안 물어. 걔가 이름값 하자도.
내가 그래도 내 명산복상은 줘야지. 네. 우리 저기 뭐야 한시대 줘? 한시대주도 열심히 그냥 놀새 없이 쉴새 없이 그냥 예, 동서사방에서 따르릉 따르릉 전화 많이 오게 해줘야지. 예, 좋았어요. 아주 그냥 벼락 같아. 벼락 같아. 성질머리가 벼락 같아. 앉아서 쉬면 아주 생병이나 아주 예. 생병이나. 예. 그래도 내가 도와줄게. 예, 좋았어요. 내가 도와줄게. 네. 이게 뭐지 이게 뭐지 막 이러고서 저요 원래요 봄부터 와 있었거든요. 맞아 맞아. 봄부터 와 있었는데요 우리 엄마가 나가 안 찾았지 뭐야. 옷 안 사줬나? 엄마가요 사줬지. 사주긴 사줬는데요 근데요 내가 와 있었는데도 잘 모르고 우리 엄마가 그래서 이게 뭐지 자꾸 내 입에서 니아우 니아우가 왜 나오냐 왜 나오냐 하면서 왜 나오 맨날 내가 있으니까 니아우 니아우 하면서 나오지. 그래갖고 내가 엄마한테 오빠한테 쉐쉐 이랬어요. 내가 쉐쉐 이랬어요. 내가 있어야죠. 제가요 제가 오고 나서부터 각기 나라에서 계속 연락 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엄마가 각기 나라에서 연락이 오니까 우리 엄마 전화기 잡다가 화들짝 하고 놀래고 전화기 잡고 집 던져요. 우리 엄마도 외국어 좀 할 줄 알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와갖고 내가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우리 엄마가 자꾸 말을 못 알아들어요. 아니 알아듣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한국말 내가 배우는 게 더 빠르겠어요. 내가 한국말 배워갖고요 빨리빨리 하는 게 더 빠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도 외국어 조금 공부해야 될 것 같아요. 한국말로 다 이렇게 해주세요. 아유 우리 엄마한테요 제가요 한국말로 해석을 해서 이렇게 주거든요. 이준아가 이준아라고. 근데 우리 엄마가 이거 번호 보고 놀래요 자꾸. 맞아 요즘에 나인데 갖고 이렇게 해요. 그럼 내가 재수기가 갖다 주면 손님들 내 앞에다가 이렇게 돈 놓고 간단 말이에요. 이거 사라고. 근데 우리 엄마가요 안 사주죠 안 사주죠. 가려 가려 그거 필요 없어요. 맞아 맞아. 왜 그래 우리 엄마. 무슨 말이야 아직 화가 나야 돼. 화가 아직 안 나서 이거 화 좀 낼까 봐요. 화내면 손님도 안 집어넣잖아 또. 근데요 이게 내가 오늘 하업을 잔치하고 하면 잔치하는데 네. 내가 화내면 안 되잖아요. 종자 주제. 기분 좋게 놀아야 돼. 그죠. 삼인체상 안에 사다 드린대. 나의 돈 갖고요.
나고 명나게 그렇죠. 우리 제자로 도와주고 맞습니다. 그래도 인간 나이가 얼마 안 돼갖고 이게 사지분과 분간을 잘 못해. 아직까진 지가 제일 잘났는 줄 알아. 아유, 그래야 잘 돼요. 저는 잡으면 안 돼. 또 성질이 좀 지랄맡아도 좀 이해 좀 해주세요. 아유. 뭐 하나 일만 있으면 아유. 내가 벼락같이 빨리빨리 해결을 쇼부를 봐야 되거든. 예, 예. 하고 내년에 기회연에 3월 지나고 4월 지나고 좀 봐봐라. 너 로또 좀 그만 사. 로또 왜 이렇게 많이 너 로또 사냐? 어? 로또 사? 아니 뭔 로또를 이렇게 많이 로또 사? 그돈 저금해. 아이고 그 돈만 저금해도 야 몇 년 전부터 한번 집 사봤다 야. 하나하나 실타래 풀어줄 거니까 걱정 말 하지 말고 내년에는 문서가 4개나 보인다. 아유 마이너스는 안 나. 그래도 하루에 60, 70 찍으면 괜찮지 않니 너? 그지? 차츰차츰 가. 내년 산대바람만 어떻게 좀 잘 막아내고 너는 아웃수수 좀 잘 막아내고. 아이고 여기 몇 년 사장님 저기 대기업 사장님도 저기 앉아 계시고 아홉 말씀 다 이래요 신입 때는. 그지? 그런 마음 있어 있을 수도 있어. 내 이해는 할게. 조금만 기다려봐. 알 일 있고 볼 일 있을 거야. 너무 욕심 부리지 말어. 그릇은 아직까진 요만한데 거기다가 이만한 걸 넣으려니까 자꾸 넘치잖니. 그치? 내 몸이 움직여야지 어떡할 거야. 그치? 가만히 있는다고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겠니? 땅에서 돈이 솟구치겠니? 안 그래? 많이 도와주세요. 예. 내가 엄마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해갖고 내가 이렇게 막 뒤져서 찾아내고 다녀. 잘했어. 너무너무 잘했어. 너무 똑똑해 우리 공자들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사하는 엄마 아빠야들은 내가요. 네. 영업장 사하는 엄마 아빠야들은요. 내가요 손님이 이렇게 많이 다 데려다 주고요. 손님 데려다 많이 데려다 주고요. 우리 직장 다니는 엄마야 아빠야들은요. 네. 내가 옆에 기인으로 다 이렇게 끌어다 준 거고요. 카우보이만 찾고 동작 있는데 가로 가고 2회 가고 3회 가고 4회 가고 5회 가고 6회 가고 7회 가고 8회 가고 뭔 척 하는 게 엄마, 내가 옆에 있는데요. 뭔 척을 해요? 네, 엄마한테 많이 왔어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거요? 네. 사탕 주려고요. 사탕 줄라 제수사탕 주려고요? 제수사탕 주려고요. 제수사탕 주려고요? 제수사탕 말해요. 어디라고? 이거 받으면 제수 진짜 많이 들어요. 제수 많이 들어요. 제수 진짜 많이 들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는 처음 해봤는데요. 저희 많아요 엄마 아빠랑 제수 줄 때도 이런 어떡하죠 이렇게 어, 다 믿어 아무래도 좀 다 기초 그냥 와 저거 잘하시는데요 맞아요 그거 하나 떨어지면 저 동자가 제수 줄게 네 제수 감사합니다 누구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왜? 누구 있어요? 무서운 소리일까 봐 몸이 아파 빨리 엄마 엄마한테 전화해서 이상해요 얘기해야지 왜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 둘 셋 우와 타요 맞아요 숨만 타요 왜요? 한신이 형아 한신이 형아? 막대 사탕 지팡이를 하나 맞을 수도 있어요. 막대 사탕 지팡이로 하자 맞아. 사탕 갖고 돼요. 막대 사탕 지팡이로 하자 맞아. 술 안 먹게 해줘야지. 술 안 먹게 해줘요. 그럼. 조금 있으면 꿈꾸는 것도 없게 해줄 거예요. 네. 네. 해요. 술 안 먹게 해주세요. 술 안 먹게 해주세요. 왜요? 아, 여기 되게 많아요, 여기. 동자가 목 주는 거랑 달라요. 동자가 목 주는 거랑 달라요. 자, 이제 오늘 복도 많이 해주고 대수도 많이 해주니까 동자는 이제 그만 가볼게요. 배고파요. 배고파요. 신씨에도 나는 기자가 커장 인기가 들어와서 네 커장 인기가 제만해서 네 거저 해고기만 한 바라고 신곡이 후거져서 네 신곡 많이 정성이로 가 지키시던 장군님도 오셨구나. 허루에 네. 이정성 받으시고 네 우리 신씨에도 나는 기자야. 네. 사느라고 고생 많았구나. 아이고 내 기자가 항인하게 이렇게 살아남아서 만병성 살려내고 내 죽을 중생 살려내라고 강인하게도 이렇게 내가 살려놨구나. 너 구이되게 내가 받들어서 울려줄 거야.
집에 헐땅을 저자라 홍수별세. 내헐 우리 병상 창군 만반기에서 시시도 나는 자도 영거사세 집지사 그 용사세 집지사 상간대 커널이 잊었소 예상에다가 이렇게 기다리고도 바랬구나 이거 봐라. 예상이 얼마나 이렇게다가 우리 장군 마루라수 위해서 늘 이렇게도 기다리고도 바랬구나. 내가 이렇게 잘 받아서 하면 내가 잘 불려 도와줄게. 오늘 내가 이 정성 받으시고 이래도 이해해주고 저래도 이해해주니 고맙네. 자네도 만만한 사람은 아닌데 내 자손한테 쳐줘서 고맙네. 일상에 좋은 거 당당당 사회 좋은 건 일리 인간 구설들 받쳐주나 넌 이 정성 내가 받아서 겉어좀 마전해. 네. 겉어다가 구석구석 대감이. 네. 하이바도 겉당대가 못하다. 여자가 못하다. 여 높이 낮고 숨어. 저 구조 지게 좋아. 여타. 어? 아, 우리 대감님이 세상에 독의 재수, 남의 재수, 서의 재수, 북의 재수, 뭔가 재수를 내가 만들어 갖고 왔는데. 네. 여봐. 세상에 이 재술 누구한테 팔아야 되나? 저요! 좋아! 두돈 생겼지만 전집은 아 좋다 얼마나 세상에다가 이제 독감을 다 받았으니까 내가 그냥 부린다. 네. 허지마! 한절에 나라 때가 먹고 내가 네 이렇게 불려주시는 할아버지도 오셨구나. 네. 네 발걸마다 향내가 나고 발걸마다 분장되게 도와주시려고 네 이렇게다가 몇을 때감이 오셨구나. 거저 네. 머리 위에 손을 연기고 기다리고 가셨구나. 허렁 네. 때감은 협자 할아버지 양반 때감 신장님 수위에서 너 이렇게 내가 잘 놀고 나서 우리 이제 명나고 희름나게 도와주시려고 오셨구나. 어째요 발자락이 고야야 어째 밥을 먹고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고
세상 많이 살았구나. 이곳은 어찌 그렇게 사막장이 없어서 이상한 인생이 돼서 얼마나 서러 세상을 서러지. 나도 알고 누구 전화할 것도 없다. 진실댁에 가서 인사해라. 그러면은 내가 소원들 이뤄줄게. 진정맞이로 아주 내 제자가 아주 나를 떡하니 대우하니. 어?
그러면 내가 이제 동서남북 문 열어서 다시 한번 대천문 소천문 열어서 명나고 대천에 내가 또 한번 불려주려고 아주 바른 일하고 정도가 나는 내 제자예요. 어쨌거나 나는 너무 좋고 오늘 여기 오신 모든 분들 그래도 내가 왔다가 가는 길에도 재수라도 내가 많이 넣어줘야지. 네. 감사합니다. 왔다가 가는 길에 애곤약살은 내가 다 들이밟아주고. 그렇죠. 내 신장 수위에서, 작두 신장 수위에서 다 대차게 훈련줄 테니까 도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네. 어서. 아주 그냥 내 제자 만나갖고 아주 고생이 많아. 맨날 손이 대주고 발이 대주고. 바쁘구나. 바빠. 그동안 애 많이 쓰고 힘 많이 썼어 너도. 그래도 네가 요수전에 몸수전이 아주 그냥 상당히 안 좋아. 네, 아픈 거 다 걷어주시고 장사 잘 되게 도와주세요. 아니 장사는 장사인데 일단 아픈 거부터 걷어놔야 되지 않겠어? 아픈 거 다 걷어주세요. 우리 대주가 오수전에 이렇게 몸이 안 좋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도 내 군웅 신장 수위에서 작두 신장 수위에서 아주 그냥 오늘 떡하니 잘 나타났어. 아주 오늘 목바람이 불어서 이렇게 나타났는지를 모르겠어. 아주 악살은 애곤액살은 내가 다 걷어갖고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돈은 내년부터 열어. 아 그럼요 우리 대주야. 너도 많이 벌어갖고 나를 한번 좀 대우를 좀 해줘.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너는 항상 네 마누라가 너만 빌고 간다고 생각을 하니? 맞습니다 맞습니다. 너도 나를 한번 대우를 해줘야지. 네 사업 장사로 한번 할게요. 그러면 내가 사업은 영업은 열어줄게. 네. 아니 대답을 하고 해. 아 예 알겠습니다. 내 신장 수위에서 내가 밥 떨어서 밥 떨어서 내가 도와줄 거고 집안에 뭐 동생 전존인지 아주 아버지 형제 전존인지 그런 게 아버지 형제 전존인지 뭔가가 이렇게 따라다니. 아버지가 몇 명이요? 복잡스러워요. 아주 복잡스러워요. 큰일 나서 나는 이제 오형제입니다. 오형제 돌아가신 분 있어요. 오형제 젊어서 돌아가신 분 두 분 계시고 그분이 아주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렇게 따라다니고 있어. 다 걷어주시고 오늘 다 이렇게 대우한대요. 일단은 내가 알려는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요. 그동안 누가 내 발을 이렇게 걸렸나.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지만은 이불 꾹 다물고 말을 안 해줘. 이 소리 저 소리 듣기 싫어갖고. 그러니 내가 오늘은 그분도 대우를 해준다고 하니 잘 받아먹고 가실 거고. 내 작두 신장 수위에서 금전문 열어서 앞으로는 도와줄 거고. 그렇죠. 아픈 거 뭐 갈색 그런 거 내가 문은 다 내가 걷어서 갈 거고. 도와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 아주 올 무술년만 잘 넘기면 돼. 무술년만. 아주 어쩔 때 보면 내 제자보다 입이 더 터여갖고 정신이 없어 죽겠어. 내 제자보다 입이 더 터여갖고 신감을 내가 신감을 애감을 다 걷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가 다 도와줄 테니까 나라 자손 되게 내가 도와줄게. 걱정하지 말아. 내려가시고 산 내려오셔야지. 그리고 어머니 올라오시고 내가 이 나이에 들어서서 아니, 내가 수가 누리가 개 내가 되고. 장사를 하라 그랬어. 사업을 하라 그러겠어. 아니 이놈은 여기 서야 될 놈이 왜 밑에 와 있어? 여기 위에서 인사하러 온 거야? 너는 번호표 뽑고 뒤에서 누가 기다리고 있다 야. 왜 안 열리는지도 가르쳐줬고 그치? 얘기해줬더니 사람들 많으니까 얘기 안 하는 거야. 너하고 나하고 많은 비밀이잖아. 내가 그래도 네가 금전문이 그래도 뭐가 생기면은 하겠다는 그 마음으로 그 초심 하나로만 내가 일단은 우방과 안 지켜줄게. 그거 번호표 그거 해결이 되면 너가 알 일 있고 볼 일 있어. 많으니까 얘기 안 할게. 짧게 할게. 따라 저는 김씨 대주 왔어. 아유 네가 어쩐지 이건 지 아쉬울 때만 나한테 얼굴 한 번씩 나타나. 내가 이제 꿈가물 애가물은 걷어줄게. 걱정하지 말고 알겠지? 내려가려다가 그래도 여기 수고해러 오신 선생님들께
어, 내가 한마디 하고 내려가려고. 예, 예, 예. 어, 그래도 오늘 매화당 이렇게 진정해. 예. 이렇게 잔치에 어, 고생 좀 해주시고 수고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축하하러 와준 자식 자리에 너무 감사드리고 예. 내 작두신장 수위에서 대천문 소천문 열어서 다 이름 나고 명나게 내년 기해년에는 다들 바쁜 걸음 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줍시다. 편으로 아 조상꾼은 나에게 하얘같이 받들어서 어 일로 오셔 이리 오셔 일로 오셔 하얘같이 받들 명사슬 받들 사슬 받들 도사 됐어 됐어 간 좀 하고 달라며 간 좀 하고 달라며 다 받고 어 받아 그 크게 이거 받아 손만 대세요 크게는 손만 대세요 제가 크게는 안 걸릴 것 같아요 예. 잠깐만 고 먹는 거 먹는 거라
아닌데 이게 막주 중겨 응? 아가 너는 나하고만 먹어 응? 그래야지 꿈자리 사면 분홍 사공한 것도 사나운 꿈자리에서 꾸는 것도 내가 다 걷어가지 응? 그치? 넌 나랑만 먹어야 돼 이거 아이고냐 응 약속 꼭 지켜라 조선은 마편의 우래동서입니다. 헌넘말 책을 짓고 단넘말 속을 울려 들어오시다. 예, 혼자다가 이 신에도 가정에 신씨에도 가정으로 혼자 박씨에도 가정으로 한만화가시고 엄만화가시고 혼자 산 인간도 미워해. 죽은 인간도 미워하는 여창 여보 저기 뭐야 어? 여자분이 들어와서 계셔서 아유 누구 말대로 그 양반도 잘 보내야 되겠다 보니까 아무쪼록 타산까지 받들어서 저 수산하고 액산하고 다 물려가시고 이 시내가 중으로는 이렇게 저기 뭐야 갑자기 순식간에 가시는 양반들이 많고 그러니까요 혼자 심장 마비 뇌졸 중으로 가시는 양반이 많아나서 공부를 한다고 보니까 이분들이 다 좋다 근데 그냥 한쪽에는 금전인들이 있고 한쪽에는 금전들이 없는 사람들인가 봐 보니까 보니까 그래 원래 성격이 얘는 나하고 간지 바뀌면 몰라 나도 저거 맞아요 간지 바뀌면 몰라 참 별난 성격이야 네 얼마나 나보다 도끼 누나 것 같아서 내가 그래 응 먹고 마음 먹은 대로 속은 성덕돼서 편안하고 공부해야 돼 반납단데 지금 반납단데니까 아니 그래서 우리 아들님이 얘 때문에 산다 그러니까 우리 아들님이 내가 서방 나와서 사는 거야 지금 얘 때문에 살았어 내가 요즘에 내가 얘 때문에 살아 내가 좀 얘 때문에 살았어 차례 있을 때 차례 됐다 하더라 죽으니까 다 소용없더라 보니까
오늘 다 이렇게 쓸거니 밀거니 오셨다 가시는 길에 탈지 말고 이쪽이 하는 길들이 보니까 집안에 시내가 문제되고 그런 도출로 불리고 뭐 산으로 가고 둘도 가고 뿔뿔이 다 커지고 지금 헛산은 만신의 허튼거리 이걸로 그냥 송이 살아왔다 간다 싸워 다음에는 기저귀 하나씩 갖고 와 에이씨 아유 어차피 뭐 한세상 죽어진 건데 뭐 어디도 가고 이것들 좀 따와 오죽하면 내가 내 목숨 내가 끌어서 받겠어? 근데 보니까 이 집에 이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야 그 신감으로 신정맞이 해전맞이로 받으시고 나이도 상태우 맞이로 받으시고 일월맞이 사경맞이 받으시고 이정성 잘했다 오냐 걱정하지 말고 지금 좀 하던 대로 오냐 받들어서 도와주시고 허시야 그러라는 형부 계시고 가스를 써도 늦어없이 도와주고 네. 물에도 놀라는 수 없이 네. 불에도 놀라는 수 없이 하트로 도와주시나 줬는데 그걸 들었어 못 들었어? 들었어요. 눈치 딱 따고
네, 쌤. 이제 드디어 끝났네요. 네. 한 9시부터 한 9시, 한 12시간 정도. 그러니까요. 아무튼 LTE로 이렇게 끝낸다고 했는데도 좀 시간이 오래 갔네요. 오늘 한 굿은 네. 진적굿인데, 네. 진적굿이란 뭔가요? 우리 제자님들도 1년에 한 번씩 이제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년에 두 번씩 하긴 하는데요. 네. 뭐, 신사맞이, 진적맞이라고 이렇게 다들 표현을 해요. 네. 우리 제자님들도 신령님이 이렇게 도와주시고, 신도님들도 이렇게 오시는 신도님들도 소원 성취 많이 하고 막 그러잖아요. 신령님 우대하는 날이에요. 저희가 신령님 생일잔치라고 보면은 이제 더 이해가 빠르시겠죠? 그쵸. 저희 무당들도 저희 곳을 1년에 한 번씩 한다르잖아, 최소. 그쵸. 그게 신령님도 대우맞이, 생신맞이 이렇게 해드리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매화당 이제 17번째. 진정 맞이가 끝났습니다. 이제 17살이 됐어요. 아우, 오래되시네요, 진짜로. 그러니까요. 지난번에 내가 말씀드릴 때, 이제 14년 차라는데, 그 세보니까, 내가 이번에 보니까 17년 차인 거예요. 그러시네요. 그러니까, 세월 모르게 이렇게 갔네요, 간 게.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네. 이 생일처럼. 네. 축하의 의미가 또 있겠네요. 네, 맞아요. 그래갖고 오늘 또 그래도 매화당의 신도님들 또 축하 자리 또 많이 오셔주고 네, 그래서 또 너무 감동 먹었잖아. 네. 오늘 진작 축하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항상 또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다음번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복 받으세요. 감사합니다.